불법 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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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은 주무부처 장관도 무시하고 회피하고 있고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이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은 대북 정보전을 위한 정당한 임무 수행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조용한 그런 형편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국정원이 유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반응한다는 듯한 발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해킹팀의 자료가 유출되자마자 영국 BBC와 가디언,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매체들은 신속하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유력 신문들만 거의 일주일째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키프로스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정보기관의 수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보기관이 해킹팀으로부터 사찰용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겁니다. 유럽 의회의 한 의원은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이 EU의 제재 대상 국가들과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EU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유럽 의회 집행위원회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기술. 이번에 유출된 해킹팀 내부 메일에서 해킹팀 대표가 자사의 기술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내부 자료 유출 불과 한 달 전, 만약 자신들의 해킹 기술이 유출이 될 경우에 대해 나눴던 농담이었는데 이 농담이 현실이 되면서 해킹팀이 숨겨왔던 사악한 기술의 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인터넷의 적들이라는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5개 민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해킹팀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이 인권과 정보 자유를 침해하는 데 쓰인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해킹팀은 인권 탄압 국가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유출된 데이터 속에서 수단, 에티오피아, 러시아 등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국가들이 고객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2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인 시티즌랩은 해킹팀이 에티오피아 정부의 언론인 사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에티오피아 언론인들의 컴퓨터에서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 RCS의 흔적까지 발견했습니다. 유출된 자료를 보면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해킹팀은 에티오피아 정보기관 측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언론인 사찰에 이용됐는지 문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보기관이 감시 대상자를 기자가 아닌 반정부 테러 그룹의 지도자라고 주장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012년 아랍에봄 당시 모로코 정부도 해킹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로코 정부는 사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출 자료는 모로코 정부와 해킹팀이 적어도 2010년부터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해킹팀의 해킹 소프트웨어가 첩보 활동이 아닌 불법 사찰용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해킹팀이 판매하는 기술의 합법성 여부 때문에 정부기관이 구매를 포기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2011년 5월 해킹팀은 중개업체를 통해 런던 경찰국, 국내 보안정보국 MI5 등 영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비밀 제품 시연회를 계획합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메일을 보면 영국 정부기관들이 구매에 관심은 있지만 해킹팀 소프트웨어로 수집하는 정보의 합법성 여부를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런던 경찰국이 직접 해킹팀에 연락해 원하는 소프트웨어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제시한 해킹 소프트웨어 조건을 보면 런던 경찰국이 감시 대상자의 단말기에 비밀리에 침투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8만 5천 파운드,
하나로 6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이 계약의 진행은 지난해 5월 급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런던 경찰국이 해킹팀에 보낸 메일에는 이런 해킹 기술 활용의 방향성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계약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내부 자료 유출로 인해 해킹팀의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여러 나라 정부가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등 민간인을 사찰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국 정부기관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불법성을 우려해 구매 계획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보기관 수장의 사태는 해킹팀 자료 유출로 인한 파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